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미국의 비밀 문건에 우리나라 대통령실을 도청 감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네, 김기현 지도부는 이 출범 이후에 잇단 설화와 그리고 지지율 하락으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김기현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무사고 최고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네. 이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무사고 최고위원 김병민 최고위원 네. 모셨습니다. 네. 이제 지도부 입성한 지 한 달 정도 되셨죠? 예, 어떻게 맞습니다. 좀 지내고 계시나요? 워낙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지도부 내에서 여러 설화들이 있기도 했었고 또 각종 여론조사 지표에서 총선을 꼭 1년 앞두고 있는 상황이 녹록치 네. 않다 네. 걱정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렸던 게 네. 비상대책위원회 두 번 해봐서 당의 위기는 내가 제일 잘한다. 이 정도 위기 상황 네. 많이 경험해 봤고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그렇죠. 이럴 때 단결하고 단합해서 앞으로 전진해서 네. 총선 승리 이끌어낼 수 있다 자신하고 열심히 두 배, 세 배 더 뛰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 도청 문제, 네. 이 미국의 도청 문제로 시끄러운데 지금 미국 정보기관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니다. 옛날 청와대보다 훨씬 이 도청 방지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리 없다 네. 했는데 그렇긴 하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 대통령실을 직접 도청한 게 아니라 사실은 미국이 인터넷이나 통신을 광범위하게 키워드 예. 감청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걸려든 게 한두 개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통화나 이런 걸 얘기하는 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키워드 해킹을 비롯해서 많은 가능성들이 있는데 네. 문제의 발단의 지점은 더불어민주당이 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해졌고 대통령실 NSC가 통째로 털렸다. 네. 이런 방식의 주장들을 하게 되니까 네. 아, 이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네. 가짜뉴스로 만약 이런 민주당의 주장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게 되면 네. 야 용산 대통령실이 저렇게 있는 게 괜찮은 거야 라는 국민적 걱정이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가짜뉴스와는 단호한 결별이 필요하다라는 네. 의지를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또 국민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중요한 건 한 SNS의 글을 통해서 이제 문건이 나오면서 네. 이게 촉발됐는데 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들이 여기에 맞아요. 함께 놓여져 있는데 네. 해당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에 나온 문건들의 상황들이 자국에는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달려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나와서 이 내용들은 사실과 다르다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나와있는 보도된 내용들이 왜곡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겠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 주권과 국익에 관한 상황이니까 혹시 모를 도감청의 우려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이 문건을 누군가가 위조, 날조 왜곡했다면 네. 이런 범죄 행위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국제적인 세력이 누군지를 밝히는 게 첫 번째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 정부가 얘기를 하면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국익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긴밀하게 고민하고 그렇죠. 첫 번째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국회 같은 경우는 과거의 전례를 보면 정보회의를 열자. 네네. 그래서 정부 관계자 부르고 밖으로 내보낼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거니 그렇죠. 비공개로 상황 확인하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그런 절차 밟지 않고 네. 일단 용산 이전이 문제다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대한민국 안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어제 김태효 대통령 예. 국가안보실 1차장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원래 기존 입장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다가 예. 하루 만에 이제 한 발 나아간 입장을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 통화했고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데 견해가 일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좀 말이 급선회를 하면서 대통령실 해명이 좀 클리어하지 않다, 좀 궁색하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통령실 입장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에 대한 안보실장 김성환 안보실장 네. 이문희 비서관이 핵심 당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럼 대통령 네.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대통령실 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네. 전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은 그 내용들이 진짜인지 그럼 미국 CIA 문건이라고 하는 이 문건은 진짜인 것인지 네. 미국에 있는 국방장관과 통화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관계들을 거쳐서 봤을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여러 국가들이 그렇죠. 함께 놓여져 있는데 아 우리나라만 날조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날조된 거네. 맞아요. 지금 4개국이 다 공통적으로 이거는 왜곡됐다. 왜곡됐다. 예, 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피력 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을 주고 면밀하게 검토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뭔가 대한민국이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으면서 우리 안보를 동맹국한테 완전히 국익을 침해당하고 침탈당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의 점검을 통해서 아주 만약이라도 우리 우방국인 미국이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들이 있었다면 단호하게 메시지를 줘야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하지만 분명하게 짚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정부 여당도 지금 그렇습니다.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문건이 교묘하게 북한, 중국 이쪽 부분은 별로 없어요. 네. 주로 다 우방국, 미국의 우방국 쪽을 때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의도성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어떤 그래서 러시아나 어떤 다른 나라에서 약간 이 변조 왜곡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는데 아마 그래서 다른 모든 나라들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거는 왜곡됐다 위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의도적인 도감청 이거보다는 어떤 미국의 시스템에 의한 감청 시스템에 뭔가 몇 개 걸려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전에 스노든 때도 항상 그랬거든요. 미국이 맞습니다. 가장 도감청 기술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기술력에 뭔가 우리가 뭐 우리도 모르게 걸려 들어갔을 가능성인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대응책을 세우고 미국한테 또 시정을 요구할 건 해야 되겠죠. 내부적으로 보안 점검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렇죠.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대통령실 내에 있는 NSC나 아니면 대통령실의 대통령 집무실 아니면 뭐 참모들의 회의실이 있는 그대로 도청돼서 털렸을 가능성은 없다는 없다.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과 밖에 나가서 저도 사람들이랑 통화하지 통화하는 않습니까? 그건 걸려 들어가요. 이게 걸려 들어갈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네. 특히 저는 뭐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집권당의 최고위원이다 보니까 정책에 관한 얘기들 그렇죠. 혹은 정치적인 얘기들을 논의하는데 이게 미국뿐 아니라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 국제 관계 속에서 어느 누군가의 해킹망에 걸려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점검들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얼마든지 여야가 함께 논의해도 좋을 주제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미국의 이 도감청 시스템은 워낙 뛰어나서 전 세계 수십억 통의 전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키워드 몇 개를 넣고 특정인의 거기를 딱 집어넣으면 이게 만일 누가 우크라이나 얘기하면 그게 따다다닥 걸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의 그 도감청 시스템이 대단하기 때문에 사실 참 이게 청와대가 또는 대통령실이 도청됐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우연히 탁탁 몇 개 걸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걸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걸 야당이 지금 이게 뭐 대통령실 이전을 문제 삼고 또 미국 일본에 뭐 올인하다가 오히려 우방한테 뒤통수 맞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어떤 외교 문제를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국익에는 맞지가 않은 문제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반미정서 확산시키려고 하는 외교 정쟁화를 이번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야? 이런 그렇죠. 지적이 놓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냥 네. 과거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했던 일들 기억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중국에 가서 굴종 외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사드에 대한 괴담들을 퍼뜨리면서 그렇죠. 가발 쓰고 막 노래 부르고 내 몸이 뭐 그 사드에 튀겨져 이러고 다 그 국회의원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반미선동에 대한 역사와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적인 우방국 이자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바탕으로 이 미중 간의 패권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될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때지 않습니까? 네. 국익을 바탕으로 정확한 팩트체크는 기본. 네. 그리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이득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도 정쟁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활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네. 다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지도부가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야당 내에서 또 이 외교 문제에서 잘 아는 분들 뭐 박지원, 조홍천 이런 분들은
아니 도청은 어느 나라나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건 상수지 이런 거 갖고 정쟁만 하면 안 된다라고 또 입 빠른 소리도 하시는데 문제는 이재명 지도부가 이거를 자기들 정쟁에 이용해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 플러스 정성훈의 수석 최고위원, 고민정 차석 최고위원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들을 동호 반복해서 네. 얘기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신원식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네. 본인이 자청해갖고서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네. 쭉 들어보니까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내용들이 왜 외국 날조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인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 내가 얘기하는 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책임지겠다. 신원식 장군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네. 왜 신원식 장군이 얘기했냐. 지난번에 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때 신원식 장군이 국회에서 했던 말 한마디 꼬아서 여당의 신원식 의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가 민주당의 단골 주제였는데 아, 네. 그런 것 좀 하지 말라고 네. 외국 날조하지 말아라. 신원식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한 네.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평도 있습니다. 바이든 날림은 뭐 그때도 그렇고 좀 어떤 해명이 클리어하지 않다. 또 계속 된 어떤 외교 문제 관련된 악재나 논란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외교 포비아에 걸리겠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이제 사실 대일 외교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예. 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이제 대미 외교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회마저 좀 날려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예.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일 것이고 네. 우리 대한민국 반도체 등 산업의 미래가 또 달려있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차분하게 내용들을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 일본 문제도 전체적인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봅니다. 방향이 맞아요. 방향성에 대해서 네. 거의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방향이 맞는데 네. 항상 디테일 그리고 네.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극우 세력이나 네. 언론이 선동하고 동조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네. 거기 이제 독도 문제 같은 경우가 그런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일본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역사 외국 문제 네. 하루아침에 바로잡히긴 좀 어려운 측면이 그렇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단호하게 공사를 초치하고 네.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네. 또 이런 내용들은 크게 다뤄지지 않고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도 이런 얘기는 또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이 좀 균형감 있게 저희도 네. 내용들을 국민께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는데요. 네. 더 세심하게 그리고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노력할 것이고요. 이번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대한민국 국익 중심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그렇죠. 또 국빈 방문이다 보니까 네. 좋은 성과들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글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워요. 사실 일본이 우리가 이렇게 통 크게 나갔는데 조금 통 작게라도 네. 뭘 보여주면 좋겠는데 외교 청서도 그렇고 네. 뭐 그다음에 맞습니다. 교육과서도 그렇고 물론 뭐 예정돼 있는 것들이긴 해요. 하지만 계속 조금 수위를 우리가 맞춰줬으면 하는데 그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미국은 오히려 이번 이제 이 도청 논란을 갖고 우리 이걸 잘 봉합하고 네. 잘 해결하면 오히려 미국에서 또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사실 동맹국한테 도청했다는 게 사실 좀 그렇잖아요. 예. 정상회담 앞두고. 그럼 이제 우리한테 반도체든 뭐 핵 문제든 네. 좀 더 전향적으로 한 50할 한 60하고 70하고 예. 이런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 네. 경제, 외교, 안보 또 우리는 네. 무엇보다 북한 문제가 걸려 그렇죠. 있고 네. 또 여기 일본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게 된다면 네. 국빈 방문을 통해서 얻어내게 될 성과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블랙핑크가 무산됐지만 더 큰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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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지난 7일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축하받을 새도 없이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예. 있어서 어깨가 참 무거울 것 같은데 어떻게 윤 원내대표하고 이야기 좀 나눠보셨습니까? 예, 오늘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네. 저희가 김기현 지도부 출범하고 처음으로 열어서 예.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뵙고 왔는데요. 네. 고민과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양곡관리법처럼 네. 민주당이 이제 시동을 건 겁니다. 계속 입법 폭주할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 쇼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되는 거 뻔히 압니다. 네. 그리고 왜 안 되냐? 자기들 때도 안 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있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고 169석의 절대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네. 또 지지율이 높기도 했습니다. 네. 하고 싶으면 그때 다 하면 돼요. 다 하면 되죠. 네. 쌀 문제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안 된다고 거죠.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렇죠. 영화 제목을 그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네. 총선 앞두고 그렇죠. 농민들의 마음들을 농민 편은 없고 예.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봐라. 저 사람은 예. 농민을 위하지 않는다. 폭탄은 윤석열 정부에 떠들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농민을 생각하는 정당 저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농민들의 마음들을 살지 모르는 정당으로 네. 치부해버리는 건데
이런 방식의 정치 포퓰리즘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지게 될지는 지난날의 역사가 증명하거든요. 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기들 마음대로 네. 대통령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네. 야당과 당시 네.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일절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 처리했던 법 기억하실 네. 겁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네. 임대차 3법 네. 자기들이 이 법만 통과되면 임차인들에게 천국 같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옥이 왔죠. 아,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없죠. 네. 그때 만약 대통령이 이 법 잘못됐다 거부권 행사하거나 네. 아니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서 최장 330일 국회 네. 선진화법에 따라 충분히 속고했다면 이런 국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가져주진 맞습니다. 않거든요. 네, 네 맞아요. 이런 일들 바로잡기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인재혁 원내대표까지 다 지도부가 구성이 완료가 됐는데 예. 거의 다. 예. 근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좀 있어요. 네. 원래는 연포탕이 될 거라고 했는데 거의 뭐 정책위 의장, 네. 사무총장, 원내대표, 뭐 당 최고위원들 지도부까지 거의 전부가 친윤이다. 네. 그래서 친윤탕이다, 용산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또 친윤 지도부가 잘하면 좋은데 네. 자꾸 이상한 또 이 구설에 오르고 예. 하니 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 초록 동색으로 다 모아놓으니 오히려 좋은 게 없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비판을 다 이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네. 현재는 여론조사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각종 설화 또 글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네. 문제들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고요. 네. 다만 친윤 일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지적에는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아.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설화라고 하는 측면이 각자 생각들이 조율되지 않은 채 네. 지난 전당대회 때 난타전을 벌였던 일이 우리 지금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럼 지지율은 아마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네. 네. 혹은 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결국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한미 간의 관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도부 내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정부를 대차게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면 오히려 정부와 정당 간의 갈등만 극대화되지 네. 이거 조율하지 못하는 봉숭아 학당이다라고 언론은 썼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네. 저희 지지층 분들께서도 이제는 얘기 주시죠. 네. 아니 열심히 잘해서 역량 있게 하라고 뽑아놨는데 네. 지지율이 빠지니까 뭐 하는 거냐고 더 실망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가니까 네. 이제 그런 내용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지지율을 굳건하게 올려놓고 네. 여기에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중심의 역량을 보여주게 되면 네. 그래도 아, 이 지도부 잘 뽑았구나라는 네. 효능감 보일 수 있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김재원 최고가 예. 지금 자숙기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에서 당 차원의 어떤 징계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어저께 아마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와서 저 전화를 참 많이 받았는데요. 네. 저희 대답은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아~ 라는 네. 대답.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뒤로 나왔던 누군가는 인터뷰를 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기사들을 보니까 아, 뭘 지시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정도로 또 톤이 좀 바뀌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인명 인터뷰니까. 근데 그 말처럼 많은 당원들이 첫 번째 얘기 때와 달리 네. 두 번, 세 번 설화가 이어지고 네. 지지율이 계속 빠지면서 헤어나지 네. 못하는 모습을 네. 보이다 보니 좀 단호하게 문제를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당원 여론들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조속히 저희 당 윤리위원장이 이제 곧 선출이 네, 그렇죠. 공선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장 정리하세요라고 그 윤리위원회가 정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소는 우리 배성규 위원님께서 우리 당 최고위원 마음에 안 들면 저를 제소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직접.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소가 제소를 가능하고 제소를 하면 거기에 윤리 거기서 회부에 네. 대한 결정 네. 그리고 그 징계 여부는 다 윤리위원회 독자적인 결정인데 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네.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광역단체 장이든 상임 고문이든 누구든지 간에 국민의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면 네. 징계할 수 있는 엄정함을 보여주는 윤리위원회가 곧 조속히 출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이제 곳곳에서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홍준표 의원도 하고 예. 뭐 심평 변호사, 윤희숙, 오늘은 또 송상현 뭐 이 윤 대통령의 스승이었던 송상현 교수까지 네. 줄줄이 나오는데 이게 그만큼 위기감이 크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오늘
중진 연석회의 보면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네. 이 최고위원들이 각자 도생하지 말고 좀 정리된 목소리 내라. 정광훈 왜 퇴출 안 시키냐. 품격 있는 언행해라. 인재 영입해라. 총선 공천을 빨리 해라. 막 별별 얘기가 다 쏟아졌어요. 그만큼 네. 지금 외부든 내부든 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안하고 뭔가 네. 믿음지 않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나가야 될 생각이십니까? 총선에 패배하면 모든 게 다 끝이다. 네. 라는 위기의식을 다 같이 갖고 있을 네. 겁니다. 이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나서 여소야 될 네. 국면이기 때문에 뭐 하나 법안 처리도 정부 조직법 개편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할 때만이 이 정부와 함께 정권 교체를 이뤄주신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국정운영을 끌고 갈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반대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네.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위기감들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다 적으면서 들었는데 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런 목소리들이 비단주머니지 뭐가 비단주머니겠는가. 비단주머니다. 나는 이준석 대표가 옛날에 얘기했던 그 비단주머니. 아니 당대표 한 사람이 신도 아니고 새로운 비단주머니로 막 던져가면서 뭔가 그쵸, 돌파하는 그건... 것이 아니라 네. 제일 중요한 건 첫째는 단결. 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열린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내 목소리만이 옳다는 아집이 아니라 네. 모든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자세로 네. 듣고 있고요. 네. 듣고 난 다음에 단결된 힘을 가지고 하나씩 전진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향을 잡고 네.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 해야죠. 그리고 네. 그렇게 가기 위한 방향이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오늘 모였던 중진 의원님들 전체의 공통점이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민심에 맞춰서 네.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정책 중심 정당 거듭나야 된다. 네. 그렇게만 나아간다면 다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잘하기 위한 분위기들을 계속 다잡고 네. 있는 중이고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또 김기현 지도부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정광훈 목사 관련된 겁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가 그 사람은 우리 당원도 아니다 이러면서 선거기에 그렇죠. 나서기는 했지만 왜 처음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하지 못했느냐. 어떤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그 세력을 국민의힘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전광훈 씨 등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단호하게 얘기를 했고 네. 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도 목소리를 높인 바가 네. 있습니다. 다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기 네. 때문에 이게 전광훈 목사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국힘이 완전히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과 행동이 아니었으면 그럴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죠. 근데 처음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사람들은 네. 왜 단호하게 김재원 의원을 정리하지 못하냐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처음 그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네. 선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고위원에 대해서 대표가 갑자기 뭔가의 액션을 취했다면 네. 반대되는 반발작용들도 적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네. 설화에 설화가 거듭되면서 네.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갔다가는 당에 대한 공동체 공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퍼지니까 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네. 단호하게 결별하고 정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옆에 바라보는 김기현 대표 리더십은 꼭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세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고심하면서 좋은 방향을 가기 위한 노력들을 네.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네. 왜 이렇게 오리가 물에 떠있기 위해서 정말 물 밑에서 엄청난 이 그렇죠. 몸짓이 있는 것처럼 네. 김기현 대표가 보이지 않는 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움직이거든요. 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지언정 최종적인 방향이 안정적으로 갈등 없이 가기 위한 노력이 있는 만큼 조금만 김기현 대표를 조금 좀 지켜봐 주시고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내년 총선이 다가다 보니까 이제 공천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예. 이 각종 괴담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건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검사 출신이 뭐 수십 명이 공천될 거다. 네. 특히 뭐 강남이나 TK, PK 같은 텃밭에 집중적으로 내리꽂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김기현 대표가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검사는 뭐 총량제 얘기까지 얘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 왔는데 정말 이런 소문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는 늘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직들은 네. 혹시 내 자리가 누군가의 그렇죠. 사람은 네. 바로 쫓겨나지 않을까에 대한 네. 두려움. 또 여러 예비 주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뛰고 있는데 네. 내가 역량 있는 사람인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네.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김기현 대표 지도부의 원칙과 철학은 확고합니다. 네. 꽁 잡는 내가 최고인 것처럼 네.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1등이다. 아,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들 중심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이지 네.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고 인위적으로 누군가를 꽂아넣고 하는 선거 방식이 국민들께 감동을 주지도 못할 것이고 결국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이고요. 뭐 장관 누가 내려온다 막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근데 지난 총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그때 언론 관심이 많았던 게 강경화 장관이 어디 간대더라. 아, 네네. 그 당시 그렇죠. 기재부 장관, 부총리는 뭐 어디 강원도로 간대더라.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윤회 장관 어디 간대더라. 네네. 김현미 장관. 네. 한 명도 안 나왔죠. 네. 특히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 왜 못 나왔습니까? 뭐 부동산 때문에 나올 수가 나가면 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선거라는 건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정부의 요직이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건 언론의 생리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의 역량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면 출마가 가능하겠지만 이걸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좀 뭐라 그랬죠? 괴담 수준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논의할 정도의 수준은 전혀 아니다.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장관 말씀하셔서 말씀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장관은 워낙이나 언론 주목도가 높아서 그렇죠, 말 한마디를 건네면 또 그게 뉴스화가 되지 않습니까? 셀럽이야 완전히. 네. 네. 예, 제가 저는 한동훈 장관 뉴스가 나오면 자꾸 뉴스를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아, 네. 정치 뉴스가 나오면. 아, 예.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죠. 정치와 거리를 두고 윤석열 정부의 사법질서 구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 뉴스로 치환되는 순간 제일 좋아하는 건 민주당이다. 아. 정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일들이 언론은 재밌으니까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적어도 정치권, 국민의힘에서는 한 장관이 열심히 좀 일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근데 양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장관은 자기 업무를 하면서 자기 소신대로 답변을 하는 건데 그게 정치적인 발언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정치화 돼 가요. 그러니까 일각에서 아니 그래도 아니, 물어보는데 말 안 하냐 하긴 하지만 또 아 그래도 말을 좀 줄일 수도 있지 않느냐 두 가지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저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요. 그렇죠. 제가 한동훈 장관이라도 너 청담동 술집 갔지?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죠. 저랑 내기하시래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술 먹지도 않고 콜라만 먹는 사람인데 억울하죠. 청담동 술집 가서 윤도현 노래 불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장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는 당연히 그렇죠. 이모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현재가 있기까지 이른바 국회 내에서의 태도 논란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 논란 이걸 만든 8알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아하,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최근 보면은 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이 30% 안팎이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도층들이 좌우,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점점 무당층화 돼가는데 자, 이 중도층이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 변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거고 또 그만큼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분들 잡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이분들이 무당층이 많아졌는데요. 네. 그 많은 무당층 중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를 위해서 찍었는데 그 이후에 정권교체에 대한 효능감을 많이 못 느끼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빠져 계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네. 그러면 아 내가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지라고 하는 그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려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아. 그게 유능한 정책정당의 길이고 아, 네. 1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의석은 적지만 입법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국민들께 아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출범하니까 내 삶의 이런 면들이 바뀌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효능감은 부동산이었을 겁니다. 누가 뭐래도. 아, 네. 일단은 말도 안 되는 비상시적인 부동산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집값은 떨어지면서 안정화가 돼 있고 전세값도 그렇고. 세금 문제. 전세만 해도 아 제가 임대차 3법의 최대 피해자였는데.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그냥 안정적으로 전세 사는 거였어요. 네. 근데 엉뚱하게 하고 나니까 전세값이 거짓말 안 치고 2억이 바로 올랐습니다. 와.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있는 집이 너무 낡아서 이사 가고 싶었는데 아, 옮기면은 2억 더 내야 돼요.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집면서 겨자 먹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거 이동의 자유가 사라졌어요. 사라져버렸고. 주인 입장도 똑같아요. 집주인도 똑같아요.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가진 사람 팔지 못하죠. 네. 사고 싶은 사람은 사기에는 너무 비싸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막아놨는데 네. 한 번에 어렵지만 조금 조금씩 정리 조정의 단계를 거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야죠. 재건축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 안전진단 등 규제 다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네. 이런 효능감들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들을 네. 계속 마련해 주는 것. 네. 뭐 탈원전 문제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효능감 중에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부터 봤듯이 아, 그렇죠. 민주노총의 잘못되고 그리고 정말 이 악습처럼 어떤 갑질 뭐 이런 그 거 뭐. 폐단들 네. 이걸 한번 걷어냈기 때문에 네. 이거 정말 속 시원하다 생각되는 분들도 그렇죠, 꽤 계세요. 네. 그럼 그 다음에 노동 환경들을 어떻게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시적인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박수칩니다. 네. 근데 그 디테일에 대한 점들이 이제 좀 떨어진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이 많은데 뭔가 국민 설득, 대화 설득, 예. 그다음에 말 하나하나, 그렇죠. 표현 방식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최대한 더 그렇죠. 계속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정치의 영역이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부족한 게 있으면 쓴소리도 하고 그렇죠. 네.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네. 해보겠습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셨군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네. 우려와 걱정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예. 이 대표 측근 5명 사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본인을 위험 인물로 봐야 하냐 이런 질문에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자신도 답을 했고요. 자신도 수치스럽다고 해요. 수사 관련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청문회 예. 같다라면서 좀 언짢고 곤혹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제 간담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이 수치스러웠으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그러니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 것이며 외신이, 그러니까 외국이 예. 우리나라 정치, 야당 지도자를 어떻게 보는지 네. 위험인물로 보고 있는 네. 거 아니에요. 측근들 죽음과 관련된 사람. 게다가 단순한 야당 지도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됐거나 될 뻔한 사람.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이 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순한 범죄 혐의에 이 기소가 돼 있는 피고 네. 를 넘어서 그렇죠. 주변 인사들이 사망하게 네.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아,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는 어렵다 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시켜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빼고 나머지 것들로 어떻게 좀 변화해 보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왜곡되는 이분이 예. 자기가 빠져나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양곡법 이런 민법 맞아요. 폭주, 방탄, 네. 막 온갖 이상한 기형적인 현상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 저 우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주변인들에 대한 사망 사건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공이든 늘공이든. 그런데 네. 어공이든 늘공이든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집행하는 사람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네.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 최종 의사결정자의 뜻에 따라 집행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종 의사결정자가 말로 얘기했을지는 모르지만 기록에는 없고 네. 나는 모른다고 다 쟤네들한테 떠밀게 되면 예. 그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자의 최종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이런 데에서 다 드러나는 건데 마지막까지 나는 모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이 자기가 다 기획했고 자기의 당분의 최대 치적이라고 해놓고 뭔가 비리가 터져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보고받은 적 없어. 없다. 쟤는 모르는 사람. 나는 전혀 몰랐고. 이러니까 예. 밑에 사람들만 다 죽어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오죽하면 외신도 그러니까요. 기사 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어도 팩트에 관한 부분이니까 물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외신이 볼 때도 당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라고 예. 물었는데 거기 수치스럽죠 당연히. 그러니까 수치스러움은 좀 아시는 분 아닌가. 네. 그게 왜 국민의 몫이 돼야 되는지. 글쎄 말이에요. 국민의 꼭, 수치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 10일 친이낙연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네. 토론회에서 이제 공개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 개딸 문화, 뭐 이재명 방탄 논란, 가짜 뉴스, 팬덤 정치 이런 쓴소리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 토론 내용은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 중진들이 버스에서 내려와 캠페인을 하고 있던데요. 4선 이상 의원들이. 아. 그러니까 왜 강성 지지자들이 집회 현장 나가서 경찰 버스에 올라가면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버스에서 내려와라고 네, 네, 네. 하는 것처럼 이른바 개딸로 대변되는 사람들이 아. 극단적 팬덤 정치로 가는 거 막아세우자고 네. 4선 이상 몇몇 중진이 그걸 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시도가 좋죠. 네. 그 이재명 대표도 나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항상 말만 그러고 행동이 뒤따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바로 뒤이어서 어저께 티조 조선일보 뉴스 나왔던 것 네. 같은데 네.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 네. 이재명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는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 네. 이런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런 그 극단적 지지층들을 제어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멍청한 정치인이 지지층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멍청한 정치인 프레임을 걸어놨다. 아, 중진이 그걸 멍청한 정치인. 네. 그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그 실질적인 사람들의 속내는 정청래 의원을 발언에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막 문바들이 그렇게 난리치니까 양념. 네. 양념. 좋은 거 아니에요, 양념. 얼마나 맛있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이른바 네. 선동을 해서 그렇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정치인이 아니라 현명한 정치인인가?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우리 정청래 의원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네. 예.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정치인은 네. 지지자와 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네. 자기 측근 관리를 못하는 정치인이다. 아~ 이 말 꼭 하고 싶은데요. 네. 정성래 수석 최고위원 보좌관 출신이자 네.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원내대표였던 사람이 갑자기 슬그머니 사임만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잘라버려요. 네. 답을 안 합니다. 네. 무슨 이유인지. 네. 별의별 소문들이 많은데 그렇죠. 오죽이나 못난 사람을 주변에 보좌관을 두고 서울시의원에 대해서 원내대표 하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그만두고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제명이 됩니까? 그렇죠. 반성하고 네.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정치인은 내 측근 관리를 못하는 정치인이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와 그 이재명 대표가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낙연 대표 장인상가에서 만났는데 뭐 악수도 하고 했지만 근데 그 뒤에서 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이낙연계 의원들이 자체 이제 세미나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아주 뭐 개딸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굉장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낙연계와 이재명계의 화해가 이루어질까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악수는 했지만 네. 네. 당연히 이른바 좋은 정치라고 해서 찾아는 가지만 네, 네. 화기애애한 모습들이 잘 나오진 않고 네. 아마 서로지 도저히 이 뭐라 그러죠? 건널 수 없는 강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건 이른바 대장동 의혹의 출발과 시작이 어디서였을까? 네. 강이 너무 깊고 넓어요. 네.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네. 경선 때 나왔던 혹시 이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그렇죠. 들었던 네. 모든 의혹이 네. 다 진실인 것처럼 하나둘씩 그렇죠. 맞아요. 이 넓고 깊은 강을 건너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이 참 윤석열 대통령 비난의 수위가 너무 높은데 예. 아니 부산에서 횟집에서 회 먹고 나왔다고 그 횟집 이름이 일광이라고 해서 그걸 친일 정말 좀 웃기는 네. 일인데 그런 거에다가 뭐 또 배응받는 모습이 조폭 같다. 아니 뭐가 조폭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총선 지면은 대통령 부부 감옥 간다. 이 정말 이 발언의 수위가 너무너무 높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조폭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좀 친숙한 용어라서 민주당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주변에 네. 좀 조폭이 좀 많았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랑 나 모르는 사람이다. 네. 전화통화 한 적 없다. 결과가 네. 어떻게 됐죠? 전화통화 여러 번 했었죠. 네. 조폭 출신 인물인 거 네. 모르는 국민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맞아요. 그 조폭 출신 인사랑 친하게 호영호재하면서 지냈던 사람 구속돼 있는 이화영 부지사.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위직의 정부직 인사 딱 한 명. 누구죠? 네. 평화부지사. 네. 그래서 제가 측근 관리를 못하는 정치인이 네. 이런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조폭과의 연관성, 관계성이 네. 부담이 돼서 그런지 아무데나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호 차원에서 문제 네. 또 우리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그때 실사단이 와서 정말 그럼요. 전 국민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좀 같이 숟가락도 얹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요. 그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예. 두고도 여야 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성향에 또 가짜뉴스 유포를 한 경험도 예. 있는 인물이잖아요. 최민희 전 의원에 대한 생각 어떻게 말 안 되죠. 네. 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요. 네. 사정에서 이 최민희 의원만큼은 절대 안 돼라고 저한테 제발 좀 여당이 힘껏 막아줘라고 얘기했던 야당 측 인사들도 있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내부에서 워낙 빅마우스예요. 그래서 예. 사사건건 다 통제를 하고 뭐 제동을 걸고 해서 네.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부담을 그럼요. 지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행적들 그리고 네.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면 안 되는데 네. 과거에 관련된 기관에서 일했던 일부터 네. 하나 둘씩 뭐 하나 이게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민주당 내에서 비공개 설문조사하면 아마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같이 무리수를 벌이는 이유는 아 뭔가 자신들이 마지막 코너물에서 끝까지 무리수를 쓰면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으면 뭔가 최민희 방송장악이라는 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공정하게 네. 정말 좀 할 수 있는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둬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생각은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네.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뭐 이제 지금 한 달 동안 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 더 열심히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많이 걱정하시고 또 좀 정신 똑바로 차려라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제대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내년 총선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눈높이 도덕적 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제대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움직이려고 합니다. 신발끈 동여매고 제대로 뛰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마음 담아서 애정들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분명히 결과로서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루 이틀 남은 1년 기간 동안 하루에 조금 조금씩 높여서 원하시는 그런 결과 반드시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 국민의힘에서 젊은 지도부 그리고 무사고 지도부인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는데요.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하시니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아니 신발끈을 정말 동여매고 오셨어요. 네, 네 정치펀치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